자, 지금까지는 그 컨볼루션 연산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한 층에서, 레이어에서 컨볼루션 연산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좀더그 구체적인 예로서 딥 뉴럴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딥 뉴럴 네트워크 스타일로 어떻게 그 구성하는지를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입력층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입력층 앞에서 썼던 것보다는 조금 큰 그런 크기로 예를 들어서 39 by 39. 그리고 color image라고 가정해서 by 3. 즉, x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입력층을 생각을 해보면은 즉, depth, 그 채널의 개수가 3인 이러한 크기의 그 볼륨 형태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레이어 측면에서 또 살펴보면은 소위 하이트, 0번 층의 하이트와 그리고 그 위드, 0번 층의 위드의 크기가 39로 주어져 있고, 그리고 0번 층의 채널의 개수는 3이다 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노테이션으로 표현이 또 가능하겠죠. 자, 이와 같은 그첫 번째 입력층을 우리가 컨볼루션을 수행하는데, 우리가 보통 컨볼루션을 수행할 때 주는 파라메터들은 즉 1번 층에서 사용할 그 필터 F1이 크기가 얼마다. 예를 들어서 3을 줬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때 사용하는 스트라이드의 그 크기는 얼마다. S1은 예를 들어서 그 1로 주고요. 디폴트 값으로 보통 그 패딩을 전혀 주지 않았다라고 해서 P1은 0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필터의 개수도 줘야겠죠. 즉 10개의 필터를 사용하겠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이와 같은 그 소위 필터 크기와 이와 같은 입력 경우에 얼마나 크기가 되냐면요. 보통 이거보다 작은 37 by 37 크기의 이미지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그 대신 이그 채널의 개수는 10개니까 지금 이것보다 훨씬 더 깊은 모양의 이러한 큐브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즉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그 A의 1, Activation 1을 계산한다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다시 한번 또 여기 정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 소위 우리가 채널, 그러니까 그 소위 코에피션트의 개수를 계산할 때 N 더하기 2P 빼기 F 그 나누기 S 더하기 1 이런 크기를 갖는데 우리가 앞에 여기 첫 번째 층에서는 39였고요. 39 더하기 그 패딩은 없었으니까 0이고요. 필터는 크기가 3이고요. 스트라이드는 1이고요. 더하기 1을 하면 우리 개수가 37이 나오니까 요 크기가 37 곱하기 37. 그리고 필터의 개수 때문에 곱하기 10. 요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요 필터의 개수가 요두 번째 그 레이어에서의 그 채널의 개수와 일치한다고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할 필요가 있겠고요. 즉 여기서도 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즉그그 소위 1번 층의 하이트와 그리고 1번 층의 위드가 1번이죠. 똑같이 37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NC 1이라 그래서 1번 층의 채널의 개수는 10으로 우리가 그 결정된 거를 알수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레이어고요. 두 번째 레이어 또 이제 우리가 또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서 컨볼루션을 적용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그두 번째 그 층에서 사용되는 필터의 개수는 몇 개로 할지 써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5라고 한번 해볼고요. 이번에는 스트라이드를 한번 줘볼까요? 2번 층 스트라이드는 2로 해주고요. 그리고 패딩은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패딩 2는 0으로 놓고요. 그리고 채널의 개수는 20개를 쓰겠다. 한번 죄송합니다. 요거를 조금 지우고 필터주를 할 때. 그러면은 그 결과로 얻어지는 그 내용은 조금 사이즈가 요것 때문에 좀 작아지는데요.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요거는 17 by 17 사이즈가 됩니다. 즉17 곱하기 17. 그리고 채널의 개수를 20개를 쓴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20개 이것도 명확하게 좀 표시를 해볼까요? 20개의 필터를 쓰니까 이 다음 층에서는 당연히 20개의 필터가 사용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서 10개였던 것보다 좀
긴 그러한 뒤로 이렇게 늘어져 있는 그러한 크기를 갖는 볼륨 형태로 또 표현이 가능하겠죠. 이것 또한 또 2번 층에서의 NH2와 그리고 NW2를 또 써주면은 얘는 17이라는 크기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NC2는 당연히 20개의 필터를 사용한 그 결과를 얻어지게 됩니다. 자, 한번더 우리가 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또한번더한 층을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F3가 되겠죠. F3는 좀더 같은 크기로 5로 해주고요. 또 이번에는 그 지우개로 조금 정리하고 다시 쓰겠습니다. F2였죠. F2고요. 그리고 스트라이드 2, 스트라이드 2도 아니 3가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3입니다. 3층 구조 세 번째 층이네요 벌써. 그리고 얘는 패딩은 주지 않고요. 패딩 3는 0으로 주고요. 필터의 개수는 또 줘야 되죠. 필터의 개수는 40 필터를 우리가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또 얻어질까요? 이 다음에 오는 요것도 한번 계산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요것은 굉장히 작은 사이즈로 7x7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필터의 크기 때문에 이게 40에 해당되는 거죠. 즉, 이것도 명확하게 우리가 표시를 좀 해주면은, 즉, 40개의 필터를 썼으니까 이렇게 40개의 채널이 얻어진다는 것. 그리고 모양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긴, 우리가 여기 다 표현하기 힘든 굉장히 긴 그러한 그 소위 블럭 형태를 우리가 띄게 될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얻어지는 그 마지막에 그, 그러니까 세 번째 그 필터 결과를 보면은 7 곱하기 7 곱하기 40의 그러한 그 소위 액티베이션 값, 이것이 A2고요. 얘는 A2라고 할수 있고요. 얘가 A3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이 A3에 해당되는 그 개수들의 값을 계산하면 이게 7 곱하기 7, 49에다가 45 곱하면 1960개가 됩니다. 1960개의 파라미터인데 이 1960개의 파라미터 그 액티베이션 값들을 일렬로 벡터로 우리가 다 늘어놓는 그러한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또 fully connected한 네트워크를 우리가 구성할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즉요 부분이 1차원 벡터로 언롤링해서 그이 큐브 형태의 이 내용을 가져와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표현해 준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값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이거는 우리가 늘 하던 그러한 그 뉴럴 네트워크의 그 fully connected layer라고 볼수 있고요. 이 결과는 그 하나의 그 소위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면은 로지스틱 리그레션 타입의 그러한 액티베이션 함수, 시그모이드를 써도 되고요. 또는 우리가 그 여러 개의 그 대상 중에 하나를 분류하는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면 소프트맥스를 써야겠죠. 그런 그 소위 액티베이션 함수를 사용해서 그 결과로 우리가 y-hat을 얻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그 연산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뭐 반드시 이래야 된다는 그러한 규정 같은 건 없지만 보통 그 앞부분에서 점점 뒤로 갈때그 달라지는 그 경향이요. 이 색깔로, 오렌지 색깔로 해볼까요? 그 사이즈, 즉그 소위 이미지의 크기는 39 by 39에서 37 by 37로, 그리고 17 by 17로, 그리고 7 by 7. 보통 점점 줄어들긴 줄어드는데, 앞부분에서는 조금 작게 줄어들고요. 결국에는 필터의 크기와, 그리고 또 여기 스트라이드로 그것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좀 작은 크기로, 그러니까 크기를 덜, 좀, 조금만 변화시키고,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 크게, 그러니까 많이 변화시키는 그러한 그 양상을 띠는 게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그 트렌드고요. 그 대신 이 필터의 개수는 그 점점점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점점 그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처음엔 10, 그리고 20, 여기서는 40. 그래서 점점 그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이미지의 그러한 그 프론트 그러한 그 크기는 점점 줄어들지만 그 뎁스 또는 채널이라고 표현하는 이 채널은 점점 늘어나는 그러니까 피처의 종류 개수가 늘어나는 양상으로 우리가 그 소위 이런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대표적인 샘플로서의 컨브넷을 한번 구성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요거 하나만으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그 모두 설명되진 않고요. 좀더 추가적인 또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 그 내용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딥 뉴럴 네트워크를 컨볼루셔널하게 구성을 할때이 컨볼루션 레이어뿐만 아니라 다른 레이어를 또 추가해서 우리가 구성합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당연히 컨볼루션 그 레이어겠죠. 보통 약자로 그래서 이걸 컨브라고 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풀링 레이어라는 것이 또 종종 사용됩니다. 컨볼루션과 컨볼루션 사이에 많이 사용되는 건데 이것은 그 약자로 POL 이렇게 쓰는데 주로 소위 이미지의 크기를 좀 줄여나갈 때 우리가 이 풀링을 쓰고요. 그리고 최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 또는 두 개의 fully connected, 그러니까 완전 연결이라고 그러죠. 완전 연결. 우리가 사실은 이거는 그 새로운 그러한 그 소위 레이어는 아니고요. 층은 아니고요.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그 입력과 출력 노드 사이의 그 연결 또는 가중치 값을 모두 연결해서 구하는 그러한 방식인데 우리가 쓰던 그 뉴럴 네트워크 방식이 바로 풀리 커넥티드인데 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마지막에 추가로 한두 층씩 추가되는 경향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좀더 현실 그러니까 실용적인 그런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는 컨브 레이어와 풀링 레이어와 그리고 FC 레이어가 함께 조합이 돼서 하나의 그딥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형태를 띠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